이번 강의에서는 간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에너미를 배치하고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너미를 프리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에너미를 전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에너미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절취선으로 만들어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D 키를 눌러 복제합니다.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 하이어라키 창에서 구분되도록 배치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하여 에너미를 관리할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스크립트를 에너미 매니저 오브젝트에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 프리팹을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추가합니다. 프리팹을 등록할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여러 개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대괄호 기호를 추가하여 배열로 만들어주고 에너미 라인업이라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총 6개의 에너미를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6으로 배열을 초기화합니다. 배열로 등록된 프리팹들을 등록할 리스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스템의 컬렉션에 제네릭을 선언해야 합니다. 리스트에서 또다시 리스트를 추가하고 게임 오브젝트 타입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이 리스트의 변수명을 플랫리스트라 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2차원으로 행과 열을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로로 7개, 즉 7개의 열로 에너미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int 변수 numColor을 작성하고 7로 초기화합니다. 이동 시간을 정할 플룹 변수 EnemyMoveTimer를 작성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동 후 멈출 시간을 정할 플룹 변수 StepDelay를 작성하고 2로 초기화합니다. 게임 시작 시 Enemy를 소환해야 합니다. SpawnFlit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FlitList에 Enemy를 하나씩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항상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도 되고, 이렇게 시작 시 초기화를 해도 됩니다.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반복문은 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에너미를 배치할 것입니다. 리스트의 지역 변수로 컬럼을 추가합니다. 컬럼에 에너미를 우선적으로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시 반복문을 작성하고 에너미 라인업에 등록된 프리팹의 개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지역 변수 에너미를 작성하고 여기에 인스턴트 에이트 함수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인스턴트 에이트 함수는 필요한 순간에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함수로 보통 프리팹으로 생성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인스턴트 에이트 함수 인자 값엔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하고 에너미 라인업 배열에 등록된 프리팹을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에너미의 오브젝트를 컬럼 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게 add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 값으로 에너미를 추가합니다. 이 리스트의 add 함수는 인자 값에 등록된 내용을 리스트에 추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등록된 오브젝트들을 나중에 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반복문을 다 돌고 빠져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플랫리스트에 하나씩 등록합니다. 이러면 하나의 행은 완성됩니다. 그렇게 7번째 행이 완료될 때까지 위 반복문은 돌게 됩니다. 이제 에너미를 생성하게 되었으니 배치를 해야 합니다. 에너미를 배치할 함수인 포지션 에너미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각각의 에너미 위치를 설정할 것인데 인자 값을 받아 설정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미 오브젝트를 받아오고, 두 번째로 몇 번째 열인지, 세 번째로 몇 번째 행인지를 받아옵니다. 기본으로 x 값을 설정해 줄 플룹 변수 offset x를 작성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기본으로 y 값을 설정해 줄 플룹 변수 offset y를 작성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플룹 변수 start x를 작성하고 트랜스폼의 위치 값인 포지션에 x 좌표 값을 대입해 줍니다. 각 열마다 위치가 다르니 음수인 마이너스 offset x 값에 현재 열에서 2로 나누어집니다. nonColumn은 int 변수이기 때문에 플롯 변수에 맞게 전환하려면 변수 앞에 가로를 하고 플롯이라 작성하면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x축으로 일정 간격 벌어지게 됩니다. 플롯 변수 start y를 작성하고 y 좌표 값을 대입해 줍니다.
offset y 값에 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enemy를 임의로 배치하면 화면 윗부분의 위치가 9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를 곱해줍니다. 최종적으로 enemy의 위치 값에 vector2의 값을 대입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ector2의 인자에 들어갈 위치 값을 정해주겠습니다. 플롯 변수 position x 값에 열에 맞게 배치해야 하므로 컬럼의 offset x 값을 곱해주고 이 값을 start x 값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나열되게 됩니다. 플롯 변수 position y 값에 행에 맞게 배치해야 하므로 row의 offset y 값을 곱해주고 이 값을 start y 값과 대입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나열되게 됩니다. 컬럼과 row는 int 변수이므로 가로를 하고 플롯으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들을 벡터2의 인자 값으로 추가합니다. 위치를 설정하였으니 위 반복문으로 이동합니다. position enemy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 값으로 오브젝트인 enemy, 열인 i, 행인 j를 입력합니다. 이제 위치는 정해졌고 이동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enemy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기존 업데이트 함수에서 작성했던 부분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설정했던 move timer 변수는 필요 없으니 이것도 제거합니다. enemy move 함수에서 시간을 설정했던 부분은 인자 값으로 받아오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제 enemy 매니저에서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private은 제거하고 public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public으로 선언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enemy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시간에 따라 제어할 수 있게 불 함수인 isEnemyMoveTime 함수를 작성합니다. 불 함수는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return을 사용하여 값을 출력합니다. 불 지역 변수 result를 작성하고 false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return에 이 값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EnemyMoveTimer 값에 time의 delta time을 빼주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EnemyMoveTimer의 값이 0보다 크다면 리절트의 값은 true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남아있다면 이동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제 enemy를 이동시켜야 하니 move split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값으로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얼마나 멈출 것인지 받아오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반복문을 실행하여 enemy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enemy의 전체 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리스트를 생성하고 현재 플랫리스트에 있는 enemy를 컬럼 리스트에 등록합니다. 다시 반복문을 실행하여 컬럼에 등록된 enemy의 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enemy를 게임 오브젝트에 대입해 줍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enemy의 active hierarchy를 이용하여 게임 내에 enemy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continue를 이용하여 아래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enemy가 활성되어 게임 내에 있다면 enemy의 getComponent 함수를 이용하여 enemy 클래스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enemy move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여기 인자 값에 방향과 시간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모든 반복문을 다 돌게 된다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enemy move timer 값에 step delay를 대입하여 초기화합니다. 다 작성하였으니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start 함수에서 spawn split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update 함수에서 이동 가능하게 구현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isEnemy MoveTime 함수를 호출하고 시간이 남아있다면 아래가 실행되지 않도록 리턴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게 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동해야 하므로 MoveFlip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 값으로 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벡터2의 다운을 그리고 0.05를 입력하여 그 시간 동안 대기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Enemy Manager를 선택합니다. enemy lineup을 펼쳐보면 비어 있는데 여기에 prefab을 등록하겠습니다. enemy 0은 아래 배치해야 하니 4번과 5번에 등록합니다. enemy 1은 가운데 배치해야 하니 2번과 3번에 등록합니다. 마지막 enemy 2는 0번과 1번에 등록합니다. 다 되었으니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위에 순서대로 배치되며 일정 시간 내려오고 멈추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enemy의 위치로 확인해 보면 약간 왼쪽으로 더 이동되어 있는데
0.5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중앙으로 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포지션 에너미 함수로 이동합니다. 차트 X에서 가운데 0.5 값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는 시간도 따로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룹 변수 V-step을 생성하고 0.05로 초기화합니다. V는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무브 플릿 함수의 인자값에 숫자로 작성된 것을 V-step으로 변경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의 위치가 이제 정중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너미의 전체 배치와 이동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